Thank you.
비닐 잘 쓰고 한 잔 더 있어요? 감사합니다. 짠, 요거는 오늘의 점심. 이따 저녁에 언니랑 맛있는 거 해 먹을 거라서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. 오늘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,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개인 수업을 잡아서 지금 수강생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선생님, 이렇게 핸드폰 나오는 거 살짝 걸려도 괜찮아요? 이 카메라에.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났고, 이거는 저 수강생분이 카페 사장님이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직접 만든, 판매하고 계시는 이 컵케이크를 오늘 가져다 주셨어요. 지금 딱 수업 끝나고 완전 당 떨어질 때여가지고 요거 하나 먹고 얼른 청소를 하고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. 요거는 뽀또 맛인데, 제가 뽀또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마카롱 가게 가도 뽀또 있으면은 뽀또를 제일 먼저 고르거든요. 맛있겠다. 너무 맛있는데? 배고픈 고양이. 안고 밥 먹을까? 배고픈 고양이. 배고픈 고양이. 너도?
오늘 저녁은 낙곱새. 원래는 요거 일회용 냄비라서 그냥 불에다가 바로 끓이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 저희가 먹는 거에다가 덜어서 먹으려고요. 맛있겠다. 또 양념은 아니긴 해. 짠, 여러분. 제가 파나소닉에서 요 식기세척기 광고를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식기세척기 지금 사용을 해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일단은 딱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가 진짜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주방에 어디에 놔둬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.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얇기도 하고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저희도 진짜 이 싱크대 하부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여기를 버튼을 열면 이렇게 열리는데 그 봤을 때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아도 일단 내부 공간 자체는 넓어가지고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 설치하는 것도 진짜 완전 간단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설치하는 걸 딱히 막 오래 촬영할 내용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일단 설치 과정이 되게 간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단 식기 바구니에 수저꽂이도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숟가락은 이렇게 다 꽂고 그리고 여기 유리잔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접시를 세워둘 수 있는 요 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면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 위에 상단 바구니에도 이런 앞접시랑 밥그릇 국그릇 이런 거 위에다가 엎어놓고 이렇게 후라이팬까지 다 들어가요.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넣을 거예요. 요거는 원래 하나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반반씩 사용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런데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고 문을 닫겠습니다. 전원을 키면은 식기세척기에 네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. 일단은 이 표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서 바로 세척을 할 때 이 표준 모드로 돌리면 되고 이렇게 옆에 또 30분 건조 유지 이렇게 뜨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식기세척기가 다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30분 동안 건조까지 해주는 그런 모드고요. 보시면은 강력 이렇게 뜨거든요. 이거는 밥 먹고 나서 시간을 뒀다가 어느 정도 이 그릇이나 냄비에 뭐 음식물이 좀 눌러붙었다든지 좀 오염이 심할 때 이 강력으로 돌리면 된다고 하고 건조만 또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속 모드 바로 하지는 않아도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급속 모드로 돌릴 수 있다고 하고요.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식기의 수량이 한 15개 이하 정도 작게 돌릴 때는 이렇게 에코 모드로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.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요거 표준 모드로 돌리고 그리고 30분 동안 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. 짠, 여러분. 이제 완전히 세척이 끝이 났고요. 이렇게 꺼내보면 건조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완전히 다 마른 상태로 이렇게 식기세척기에서 꺼내면 됩니다. 제가 아까 집어넣을 때 애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넣기만 해서 여기에 이런 빨간 기름때 같은 것들이 다 묻은 상태로 넣어놨었는데 지금도 완전 뽀득뽀득 깨끗하게 세척이 다 됐어요.
이렇게 건조가 싹 돼서 나오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마를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이렇게 꺼내서 바로 다시 수납장에 착착 정리를 해놓으면 진짜 진짜 간편해요. 일단은 이 식기세척기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설거지를 안 해도 되니까 앞접시 꺼내는 거에도 막 부담이 없고 뭐 언니가 하는 말로 들었을 때는 이제 요리를 할 때 막 이런저런 그릇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럴 때도 설거지를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그릇을 꺼내 쓰는데도 별로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56인용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. 제가 올해는 아이패드에 다이어리를 좀 열심히 써보려고 이번에 유튜브에서 보다가 소박님이라는 유튜버님이 그 플래너 서식을 공유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. 엄청 매일매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뭔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싶거나 좀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쓰고 있고요. 확실히 쓰고 나면은 좀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를 좀 여기다 써서 그런지 좀 그게 해소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다이어리도 좀 열심히 쓰고 책도 좀 읽으려고 책도 구매를 했어요. 요거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산 건데 제가 친구한테 좀 읽기 쉬운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. 소설을 읽는다기보다는 뭔가 책을 읽었을 때 좀 내가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거나 뭔가 내가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읽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가 요거를 추천을 해줬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책이 아주 얇은 거예요.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어야지 했는데 책이 얇다 보니까 벌써 반 권 정도 다 읽었고요. 그래서 올해는 다이어리도 좀 쓰고 책도 좀 읽고 하면서 뭔가 좀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절실했어요. 제가 작년에 진짜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그 28살? 작년이 제 인생에서 좀 제일 힘들었던 그리고 좀 생각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고민도 많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그런 거를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